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업체인 헝다의 총 부채는 무려 443조에 이른다고 하죠. 또 다른 부동산 공룡 비구이 위안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일례로 건설업 등 중국의 특정 산업 생산에 일시적 차질이 생길 경우 건설 자재 등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KDI는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분석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건설 자재 생산 및 운송과 밀접한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등에서 크게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GDP를 0.3% 감소시키는 등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단기적 영향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국제분업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의 오래된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같은 중간재를 주로 수입해 자국 상품을 조립 생산하고 이를 다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경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덕분에 우리 기업의 수출도 활발해졌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한국 중간재를 이용한 재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비용 상승을 비롯한 여러 원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기술 격차가 줄어들어 자국의 중간재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기업은 중국을 벗어나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떠오르는 베트남 시장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을 정점으로 중간재 시장 점유율이 하락 추세에 있는 반면 중국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베트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을 벗어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또한 키워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간재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과거 활발했던 한국과 중국 간의 국제 분업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과 투자 시장을 다변화하는 위험 분산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다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진입 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